어쩌다 보니 엄마가 되고 엄마가 되니 운동할 시간이 이때밖에 없다 싶어 운동하고 챌린지까지 꾸려 거의 매일 운동을 했다. 덕분에 몸은 늘 탄탄하고 건강한 식습관 덕에 속도 편한 상태. 특별히 뭘 더 하지 않은 이 여정 속의 한 장면을 담아서 기억하고 싶었다. 그 생각만 갖고 세워라 내워라 바프가 처음이니 알아보기도 너무 귀찮아. 그런데 벌써 2023년 12월? 하다 보니 시간이 훅 갔다. 그러다가 1년 전에 사진을 아이폰이 띄워병 이걸 for you라고 띄우다니 아이폰 너 미친 거 아니야? 갤럭시 폰프를 한 채를 가라앉히고 이성을 붙잡고 비교해봤다. 이거다. 내가 꼭 바프를 남겨놔야 할 이유. 앞으로 남은 시간은 12월 최대 유혹의 크리스마스 연휴. 습관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프를 찍어야겠다 싶었다. 여보세요? 바디 프로필 스튜디오죠? 맞아요. 엄마들 바프 찍을 수 있나요? 그럼요. 더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바디 프로필에 도전하겠습니다. 날짜는 바로 일주일 뒤에요. 제 몸은 이런 형태, 뭔가 엄청 뭐 단식을 하면서 몸을 만들거나 하진 않은 몸입니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이 몸이 너무 좋아요. 남은 시간 동안은 사실 바디 프로필을 목표로가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지렛대 삼아서 제가 계속 헬스 맛들이고 건강한 식단에도 더 맛들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더씨를 갓 넘은 시간인데요. 렛츠고. 잊을만하면 나오는 첫세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샐러드. 복이 필요한 분들일수록 웃어야 돼요. 복이 와야 웃지? 하면 안 돼. 복이 필요하면 웃는 거예요. 알았죠? 복이 많이 필요해요. 볼래요? 연어 탱글탱글한 거 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네. 삶을 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뭐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래 부족한 거랑 행복한 거랑 상관없어요. 나 큰 거 사서 소분하는 쇼츠 제가 올려드릴게요. 꼭 보시고 소분하세요. 집에서 오픈 샌드위치 뭐 브런치 이런 다 만들어 먹으면 돼요. 소박까지 가는 소박까지. 혹시 뭔가가 먹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 뭘 고를지 모르겠거든요. 뭔가 허니버터칩 같은 걸 먹고 싶기도 한데 여기 허니버터칩 있네? 이상하게 막상 보니까 또 안 먹고 싶어요. 이게 가짜 내고픔이죠, 가짜 내고픔? 이건가? 내가 먹고 싶은 게. 이럴 때는 사실 그냥 방울토마토가 제일 좋은데 적을 수 있겠네요. 꼽을 수 있겠어. 잘 참고 요거만 샀네요. 크림랩이랑 호일. 오늘은 라이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출근룩입니다. 뭐 이런 직장인 코스프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설레요. 엄마가 언제 애교살을 발라보냐니. 엄마가 오늘 일찍 출근하는 날이라고 얘기했지요. 엄마 지금 엄청 예뻐졌어. 밥을 해? 히히히히히히히. 졸리지. 엄마는 이렇게 입고 출근할 때 되게 설레. 애기 신경이 힘들어. 아기요. 애기. 애기 괜찮아? 아, 잘 있어. 유튜버라는 직업이 이제 반짝거리는 직업이지만 원래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직업의 1번은 네.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가와만 사성입니다. 집안이 행복해내고 아이가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5개월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키키입니다. 키키! 키키! 화려한 방송기계, 화려한 방송은 아니지만 뭐하냐면 홈플러스에서 호밀빵 사고 파프리카 사고 치킨 사고 너무 맛있어. 파프리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이제 생각난다? 뭐 애들 등하하거나 이럴 때 이만큼에 만 원이에요. 만 원. 요즘 물가 미쳤잖아요. 어디 뭐 샐러드 가게 가고 싶진 않아. 혼자 막 혼자 잘 먹는데 오늘은 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가상 물게. 친구 없는 거 아니고 진짜 혼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누굴 만나거나 이러지 않아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남편 정도만 같이 다니면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잘 진행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저는 출근하는 걸 참 좋아하는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많이 느꼈네요. 너무 재밌어요. 커머스 해야 되나? 쇼호스트 좀 해야 되나 봐요. 학원 한번 등록해볼까요? 진짜 배가 부르다. 얼마나 남았는지 보세요. 이만큼 남았어요. 해설없죠? 같이 먹어요. 레몬 취해봐. 한대 미에 이건데 좋은데도 바로 보인건데 존머 존머 멋있다. 비 오는데도 모여있고 멋있다. 이 축구장에 국가대표 출신 우리 감독님 이효진 감독님, 국가대표 감독님이셔가지고 쓰나미 아닌 이상 운동하신대요. 바티스트 왜 해봤어? 어서오세요. 저는 지금 집에 갔는데 하면 진짜 깨어나고 아무 생각 없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몸 움직이는 게. 저는 뇌도 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몸 움직이면 뇌는 어쨌든 따라서 그냥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 예찬. 집에 가서 따뜻하게 몸 지지고 진짜 맛있는 해장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비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랬어 네 생각이 났어. 혹시 만들었다구만? 너무 맛있어. 계란 이거 삶아. 응. 삶아가지고 이렇게 좀 썰어 도톰하게 한 0.6cm 정도로. 응. 그러고 말려. 햇빛이 약간 약간 꾸도록 한 3일 정도 2-3일 이틀 정도 말려. 에어프라이기로 노릇하게. 진짜 맛있다. 나 이건 평생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오늘 점심으로는 가지 프리라탕 키토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가는 이름의 샐러드 도시락 야채만 일단 먼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나중에 밥 먹을 때 이렇게 아이고 언제든 먹을 수 있게. 도대체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지? 정신이 없는데. 와 진짜 맛있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무슨 파티 식사네. 와, 이거 진짜 맛있는 음식이다. 와 이거 진짜 훌륭한 음식이네. 진짜 맛있는 보미보리밥.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이제 밥을 계속 먹어야 돼서 먹게 되는? 하루에 뭐 요즘에 한 끼만 먹는 사람도 많은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배고픔이 생기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하고 있어. 갈치 누가 더 줄까? 아빠는 죽이다. 왜? 아빠 드려야지. 간다. 아니야. 아빠 드리고 싶어. 간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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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엄마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딱딱해서 몸 넘기기가 좋지가 않아. 근데 얘네 몸으로 들어가는? 몸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넘어가다가 목에 걸리는 게 그게 걱정돼서 그래. 배속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시금치랑 갈치랑 같이 올려서 한번 먹어봐. 고사리들까지 같이. 알겠어. 가만히 있어야지. 배가 이렇습니다. 살짝 나오려고 하죠? 얘네를 이번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흉곽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남아. 이 프로그램.
원래 꽉 했었거든요. 닉닉도 더 만들고 싶었지만 이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아직은 어림없는 걸로. 여러분 지금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한 세트 렛츠고! 수다진 다음에 엄마 운동할 시간 줘야 돼. 엄마 사탕 줄게. 원래는 운동할 때 엄마가 안 멈춰. 엄마, 엄마 괴롭히지 마. 이모는 노래 춤 연기까지 못하는 게 없답니다. 오늘 이모가 공연하는 날이에요. 노래 시작! 무슨 노래 부를 건가요? 네, 크게 불러야죠. 들리죠? 마이크. 나와 I know my ABC. Next time won't you sing in me? 아니야 그거 아니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L M N O P Q R S L M N O P. 이게 실물로는 더 잘 보이는데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로 입고서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 복근이 잘 생겼네요. 이게 지금 흉곽이 줄어들어서 이게 다 널널해졌어요. 흉곽 호흡의 위력입니다. 10시 반 좀 늦은 등원 후에 많이 늦었죠? 방탄 진저티 200ml 너무 좋아요. Who am I? 나의 Calvin Klein 게스트 바로 옆에 오로지 이걸 보고 온 거예요. 너무 섹시해. 미쳤어. 전국엔 제니라니. 예쁘다. 이게 기본. 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푸시업도 되어 있고 와이어도 없으면서. 이 온라인은 되게 예쁘네. 이게 찌르는 거. 치키에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잘 구매를 했고요. 뭐 배가 고프더라고요. 식품관 이런 냄새도 막 맡고 이러니까 다크 초콜릿 이거 샀어요. 행복해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먹으면 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미세한 맛들이 있어. 그걸 음미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살짝 도른자로 보이나요? 11월 12월 역대급으로 저한테 돈을 써보네요. 제가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저한테 옷을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CK로 50만 원을 탕진. 근데 진짜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를 계기로 CK와 만난 것 같아요. 말면 그런 싸죠? 더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서 사실 아이 학원 전에 잠깐 등이랑 엉덩이 운동하고 가려고 합니다. 푸시업도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귀가 먹먹해지면서 처음 느껴보는 빈혈 증상 같은 거? 머리까지 혈압이 쫙 와서 과부하 걸린 느낌 딱 들었어요. 쉬라는 얘기 같은데? 운동하고 바로 하원하러 가려는데 진짜 오늘 이렇게 운동하니까 뭔가를 안 먹고 하면서 운동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 호밀빵이 있거든요. 호밀빵을 챙겨왔어요. 바로 단백질을 먹으러 왔는데 저는 지금 빠르게 당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될 것 같아요. 방탄커피가 없기 때문에 귀여워. 초콜릿만 먹고 캐슈넛 조금만 먹고 운동을 하러 가니까 확 오더라고요. 기립성 저혈압을 느낄 때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디스파프를 찍기로 한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크게 굴곡지진 않았지만 그냥 슬림한 바디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 먹을게요. 고기는 지금 너무 좁은데? 아니, 여기야. 너무 잘 먹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마 대단하다. 엄마 목소리 대단하다. 목소리가 예쁘다는 뜻이야? 내가 잘 굽는 것 같아. 손으로 말고요. 이걸로? 손으로 말고요. 아 이게 있잖아. 이렇게 뽑아. 완전 친구지. 말투가 홈피언 말해. 도와줘. 여기 색깔 다른 색깔이네. 이거 갖다 버리고.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